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그리고 19절은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걸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요.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율법과 자신들의 권위와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배 행위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행위가 필요하고 또 율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영적인 간음 행위에 더 가증했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완악함대로 행할 것이라고 덧덧이 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덧덧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를 치자 이제 그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쳤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책략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단코 선지자들의 소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당시 예레미야만이 선지자냐?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진정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니라고 안정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선지자를 불러놓고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을 18절 문두에 보니까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백성들의 말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완악한 자세가 한결같아서 개진의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되이 들렸던 것이죠. 본 구절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들리지 않았을까? 6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탐욕을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이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까지 다 탐욕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예레미야처럼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저 선지자는 죽이고 우리에게 달콤하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자리를 인정하는 다른 제사장을 모셔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율법을 전하게 하자 이랬던 것이죠.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자, 해치워 버리자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욱이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말씀임을 자기 백성들이 듣고 회개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 행위를 하게 만들고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고 또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마음의 탐욕이 가득했으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그 동료들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한 어려움과 고독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더냐? 너만 율법에 능한 자이더냐? 그러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멸시하고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아니, 멸시와 박해는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은 아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거짓되이 취급하여서 거짓되고 참람한 은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자고 했던 그 계층들이 바로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다른 선지자와 다른 지혜자의 책략과 다른 제사장을 동원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다른 지혜로운 자들도 바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같은 공범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고독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해치려는 음모를 선동하고 일을 꾸몄던 자들이 바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으리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기 만족의 응답이나 눈이 감겨버린 의식의 마비, 소경으로서의 소경을 인도하며 그렇게 인도하려 드는 이 모습이 어제 말씀이었던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의 말은 다 헛되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마음의 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이나 오도된 길을 가는 백성들의 의식을 뒤집어 놓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심각한 심판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비진리의 핍박 양상은 왜곡되고 부패한 사회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진리 쪽에 확고히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암송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있다면 박해받음으로 인한 영적 공감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때문에 느끼는 인간의 감정에 서로 함께 영적인 위로가 있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흐르는 두 눈물을 사랑의 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동료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영적 공감대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공감대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같이 선지자로 같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질타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하고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돌봐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랬던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과 돌보심은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외쳐도 악에 대해서 변화무쌍한 그들의 모습 앞에 예레미야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 백성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그 자기 백성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른 채 주옵소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죄가 있지만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제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라는 기도처럼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옵소서. 이런 어떤 보복 심리에 의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옵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곡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국가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옵소서. 그 반응들이 바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라와 시대는 이 나라 전부가 부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지자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이가 없고 모두가 다 탐욕에 젖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요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가만히 보면 모두가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있지요.
칼의 세력으로 넘어짐이 있지요.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에 맞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모두가 외부의 침략으로 가능한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직장 속에서 적절한 어려움을 주셔서 그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전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구한 것이 뭐냐? 전쟁을 간구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닥쳐올 적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북방의 적들은 점차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잔인하고 비참한 현실을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기근, 칼에 쓰러지고, 아내들이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들과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너희 나라를 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진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구하고 간구했는데도 그 나라 백성들을 깨닫지 않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은 아닐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외부에 침략을 당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지요? 파멸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 중에서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살육당하는 곳이 전쟁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침략을 당하고 져서 이제 집으로까지 들어와서 집 안에서 자신들의 피난처인 집 안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집 속에서 피신한 자들조차 침략군에 의해 색출당하고 처형당하는 살벌한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앙은 단순한 선지자 자신의 사사로운 보복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이 여호와의 메시지와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에 예레미야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이제 저도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앞날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꾀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반기와 동일한 형태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 감히 이스라엘의 신께,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벌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보복 심리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와 한반도라는 이 지리적인 입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 속에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 거룩한 두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에 그러한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제 그 이후로 여러분이 나가는 사회와 생활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셔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선교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살림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귀국하는 중국 비전 선교팀을 위해서, 화요일전도회 기도회와 교구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2014년 희년 전교인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 국내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과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의 참으로 비참하고 그리고 참으로 궁지에 몰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괴로움과 비극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예레미야의 모습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간구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거룩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중국 비전선교팀이 귀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귀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화요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전도의 사역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2014 희년 전교인 여름 성교학교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국내 단기 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